실제 비행기를 공수했고 헐리우드 세트 만드는 것과 협의해서 그리고 미술팀이 한국 현실에 맞게 데코를 했고요.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비행기는 보잉 777입니다. 실제 조종사들이 보더라도 이건 정말 비행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. 비행기를 실제로 제작 들어가서는 한 6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비행기 자체의 동체를 360도로 계속 돌려가면서 촬영하는 게 있는데 이 세트를 돌리는 데 있어서 속도와 브레이킹에 우리가 좀 안전을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. 특히 이 360도 롤링은 실제 촬영 감독님이 그 비행기에 매달려서 핸드헬드로 카메라를 들고 그 승객들과 같이 롤링을 하면서 그래서 제일 공을 들였던 게 콘티였어요. 콘티를 세 번 정도 그 프리비주얼을 만드는 데도 공을 되게 많이 들었고 그 바탕에는 프리비주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모든 스태프 배우들이 다 힘을 합친 장면이 아닌가. 지름 7m에 길이가 12m 정도 되고요. 이 정도 사이즈로 실제 비행기 항공기를 돌려본 사례가 외국에도 없어서 가장 큰 시도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캐빈 자체를 돌리는 거대한 세트이고 거기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어떤 공포감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본 세트였었고 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찍혔을까 처음 해보는 신기술이었어요. 과연 제가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가장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움직이는 빛. 실제로 우리가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해의 움직임이라든지 구름들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플리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빗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수치를 재서 거기에 맞게끔 LED 스크린을 디자인을 했고 설치를 했습니다. 풀 CG로 작업하는 부분들이 꽤 많아서 너무너무 훌륭한 작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충분한 어떤 자극들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죠. 진짜 비행기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.